상륙 작전이 벌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대했었던 이유가 분명했었던 작전이긴 합니다. 일단 조수 간만의 차가 많이 날 때는 8m 이상까지. 맞아요. 그다음에 그게 되게 빨라요. 그러면 시간을 잘못 맞추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수로가 단일 수로예요. 단일 수로면 260척이 넘는 배가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단히 어려운 작전이었었고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런데 이겨낸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미국으로 가요. 의회에 가서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설을 합니다. 맥아더 장군이?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 이게 성공하면 10만 명을 내가 살릴 수 있다. 끊임없이 설득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니까 그럼 한번 믿고 가보자 라고 해서 이른바 크로마이치라고 하는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게 된 거죠. 7만 5천 명이 뛰는 거거든요. 아. 261척이 들어가요. 9월 15일에 새벽 2시에 이렇게 작전을 펼쳐가지고 결국 성공하게 된 거죠. 인천 상륙 작전 자체가 성공을 하다 보니까 낙동강 전선도 진격을 해야 됐었던 거죠. 워커 장군이라고 지금 그 워커 네. 호텔 워커 워커 장군을 기리기 위한 진짜요? 정말요? 원래 워커이라고 하는 호텔이 미군 휴양용으로 만든 호텔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워커 호텔의 그 워커 장군이 이제 미 8군을 이끌고 쭉쭉쭉 이렇게 밀고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했었던 1개 부대와 낙동강 전선을 돌파했었던 미육군이 오산에서 만나서 서울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태극기를 거는 게 상징이잖아요. 네. 아마 감격스러웠을까.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학도병이 쓴 편지인가 봐요. 어머니.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학도병. 중학생이. 중학교 3학년이면 16살. 그렇죠. 실제로 학도병들은 꽤 많은 숫자가 있었고요. 원래는 일제시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강제로 끌려갔었던 거라면 이때는 지원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었던 거죠. 학도병이면 훈련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굉장히 짧은 단기간의 훈련을 받아서 총 지어주고 현장으로 뛰어간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서울 동성중학교 3년 학도병 이우근. 어머님,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두 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괴뢰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님,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은 물러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님, 죽음이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번 못 만나고 죽을 생각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을 재검스럽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옹달샘의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어머님,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그럼 이따가 또. 내용도 너무 속상하고 결국에는 전달되지 못하고 이렇게 발견된 게 진짜 자기 심정이었을 것 같은 건 전쟁을 왜 해야 하나요? 라는 문장인 것 같아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전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 어린 나이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진짜 전쟁은 다시는 이 땅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아휴.